오늘 가전이 MHA200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면들을 대부분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. 뭐잘 만든 진공관 앰프에서 들려줄 수 있는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자연스러움, 풍성함, 부드러움,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해상력,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. 보통 소리를 풍성하게 잘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드 이펙트로 공간감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를 풍성하고 힘있게 밀어주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감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규모는 그다지 건드리지 않았고요. 그 안에서 재생되는 소리들의 살집을 더 붙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리고 이 정도의 고역 재생 능력이라든지 이 정도의 해상력이라면 충분히 뭐 수준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.